브런치바리니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어요? 우리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비록 같이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저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항상 힘든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픈 친구 있으면 저희 친구들 찾아가 주셔서 주님 꼭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이 힘든 친구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주간 주님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들 많이 있어요. 부모님 말씀 안 들을 때도 있었고 형제 자매 말 안 듣고 사이좋지 않게 지낼 때도 많이 있었어요. 주님, 저희들 마음 행동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예수님 이 시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듣는 귀 또 받아들이는 마음 허락하셔서 주님 말씀 귀에 꼭꼭 새겨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하루 되게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잘 새겨들을 수 있는 저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 시작하는 시간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or saving me. Thank you, God, for saving me. Rescue from the middle of the ocean deep. Rescue from the middle of the ocean deep. You set my feet on solid ground. You set my feet on solid ground.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Everything I have, I owe it all to you. For everything you are and all you do, Lord, I could write a book, fill every single page with a million reasons to thank you, Lor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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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eed and so much more. So I just wanna lift my hands and say that I love him. I just wanna lift my heart in prayer. And I wanna be faithful. I wanna be grateful. I wanna remember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I wanna be faithful. I wanna be grateful.친구들,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작년 12월에 들었던 세례요한의 이야기 생각나세요? 잊어버렸다고요? 괜찮아요. 다시 들으면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이루어졌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어요. 요한은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화를 낼 것입니다. 요한이 외치는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친구를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때로는 엄마 아빠 말씀을 듣지 않고 부끄럽지만 전도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답니다. 요한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옷이 두 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음식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라고 했어요. 세리들에게도 꼭 받아야 할 세금만 받으라고 말했어요. 군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요한은 왕의 잘못도 정확히 말해주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한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요한을 보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요?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곧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을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